빠하! 반갑습니다. 빠삐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토요일에 포항에서 R3를 잠깐 타봤을 때 느낀 점을 지금 나눠보려 합니다. 제가 이제 초기년식의 R3하고 이제 신형 풀 모델 체인지는 아니죠. 서스펜션이 이제 독립 서스펜션에서 독립 서스펜션으로 변경된 신형 R3 이 두 가지를 제가 다 타봤는데요. 이전에 탔었던 R3는 어느 정도 서킷에서 탔었던 바이크라서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었던 바이크였고, 지금 요 R3는 몇 가지 절삭 파츠나 이런 드레서 파츠를 제외하고는 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수, 브레이크 호수도 심지어 메쉬 호수가 아닌 순정 고무 호수이고, 캘리퍼나 패드 같은 경우에도 따로 손을 보는 게 아닌 순정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솔직히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보니까 기존 엔진 그대로, 차대와 엔진은 그대로 사용하고, 서스펜션이 변경이 됐고, 프론트 서스펜션의 변경, 카울 형상과 라이트 형상의 변경, 요런 소소한 페이스리프트 마이너 체인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차량이죠. 동력 성능은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솔직히 리터급이나 미들급 이상의 100마력 이상 출력을 내는 미들급 4기통 이상의 바이크 출력을 바라신다면 안 돼요. 이거는 네. 가격과 배기량, 성능 이것들이 적절하게 버무려져서 꽤 괜찮은 가격대에 괜찮은 성능,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뛰어난 바이크지, 가격도 싸고 성능도 엄청 명사벽으로 좋고 막 그런 바이크는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터급 바이크나 큰 바이크들 타셨던 분들은 이러실 거예요. 그냥 고만고만한 출력에, 고만고만한 가격에, 고만고만한 유지관리비, 무난하게 탈 수 있는 바이크. 아무래도 그랬기 때문에 초보분들의 입문형 바이크로 많이 이용되고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크의 가성비에 대적할 만한 비교 대상이 없죠. 혼다에서는 쿼터급 클래스가 있기는 있지만 아무래도 스펙상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R3랑 혼다의 12R300R이나 12300R이나 같은 쿼터 클래스지만 사실 서스펜션이나 이런 거는 좀 더 고급 사양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단순히 동력, 엔진 사양, 동력 사양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우선 단기통과 병렬 2기통의 차이고, 배기량도 12300R이나 12R300R 같은 경우에는 단기통 280cc 정도가 되는 엔진에 출력도 30마력 정도 대를 겨우 걸치는 고만고만한 수준이죠. 그에 반해서 R3는 300cc가 넘어가는 병렬 2기통 모델입니다. 최고 출력 또한 40마력에 육박하죠. 그죠? 엔진 최고 출력도 40마력이 넘습니다. 혼다 12300R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혼다 12300R은 31마력 대략 한 10마력 정도가, 11마력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네,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286cc에 31마력과 그리고 321cc에 42마력.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배기량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시진 못하실지 언정, 그죠? 제가 봤을 때 요 정도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편이지만, 단순히 그냥 쿼터 클래스라는 하나로 봤을 때는 쿼터 클래스에서 뭐 이 정도 출력이면 굉장히 혜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력 성능도 생각보다 부족함이 없어요. 이보다 더 강력한 바이크를 운영하셨던 분들은 조금 부족한 출력을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쿼터급 클래스를 생각하고 이제 125cc 원동기를 타다가 이 R3 클래스, 쿼터 클래스로 넘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할 만한 출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타고도 이제 뭐 180km 정도까지는 내줄 수 있는 사실 이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속도, 이 클래스에서 최고속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최고속도를 높게 뽑으려면 최고출력이 높아야 돼요. 근데 이 정도 클래스로 한 60마력은 돼야 200km 오버를 찍을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국내에서 그만큼 쏘다닐 때도 없고, 그죠? 지금 제가 타본 바로는 서스펜션이 조금 변경이 됐다고 했지만 그렇게 크게 와닿는 부분은 없었어요. 아마 그냥 이제
뭐랄까 서스펜션이 변경이 되고 운동 성능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지언정 공차 중량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적립식 포크하고 돌입식 포크의 무게 차이는 좀 나는 편이죠. 즉 같은 스펙 바이크에 사용되는 적립식 포크가 돌입식 포크보다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차 중량에서 훨씬 이득이 있지만 로드 홀딩,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언스프렁 매스, 스프렁 매스 현가하 질량의 차이로 인해서 오토바이의 로드홀딩력, 바퀴가 얼마만큼 노면을 꽉 쥐고 달려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되는데 이 로드홀딩력은 현가하 질량이 가벼울수록 도로를 요철이나 충격에 의해서 바퀴가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최대한 긴 시간 동안 도로에 바퀴가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R3 가지고는 제가 뭐 크게 하드하게 타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차량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해안도로고 초행길이라서 조속 안전 운행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느꼈을 때는 큰 차이가 없었던 걸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상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동력적인 성능에서는 큰 차이는 없고 밸런스적인 부분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다만 의외였던 게 순정 브레이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괜찮은 제동 성능을 보여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흔히 이 정도 클래스면은 4피스톤 캘리퍼를 사용을 하거나 프론트 더블 디스크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정도 출력임에도 불구하고 싱글 디스크 브레이크를 채용을 했어요. 이점이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뭐 예를 들어서 코멧이죠. 필요 이상의 과도한 단순히 멋을 위해서 돌입 서스펜션을 채용하고 단순히 멋을 위해서 더블 디스크 타입의 브레이크를 채용하는 것은 현가하 질량과 전체적인 총 중량의 증가를 야기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크의 운동 성능, 동력 성능이 부족한 이 클래스에서는 굉장히 취약하고 힘든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출력이나 이제 배기량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쓸데없이 무게를 늘려본들 최고 성능이나 최고 속도나 오토바이의 바이크의 그런 운동 성능에 대한 저하만 불러오기 때문이죠. 단순히 익스테리어, 외형적으로 멋있어 보일지 모르더라도 달리는 재미는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단순히 코멧과 비교했을 때는 R3는 굉장히 알찬 바이크다. 적립포크, 솔직히 저는 비교적 가격이 값비싸고 무거운 돌입 서스펜션보다는 그 해당 클래스에 맞는 적절한 장비를 채용해 주는 것이 그 가장 달리기 좋고 가격 대비 성능을 뽑아내기 우수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무조건 돌입 서스펜션이 좋다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게 있죠. 그 급에 맞는 그 클래스에 맞는 장비만 해주면은 그 이상 뭐 바랄 게 없습니다. 그 이상의 과동,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죠. 장비빨.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오토바이 돌입 서스펜션 돼야지. 프론트 더블 디스크여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오토바이의 운동 성능이나 코너링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었을 당시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고 단순히 오토바이는 직발이만 잘 나가면은 그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대부분 초보분들이나 아니면 다르게 이제 오토바이를 즐기시는 분들을 다양하게 오토바이를 즐기는 방법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두실 겁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만 오토바이를 즐기는 방법은 꼭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오토바이의 참 재미는 장착되어 있는 익스테리어, 눈에 보기 좋은 장비들이나 삐까뻔쩍한 호화로운 장비보다는 내가 얼마나 오토바이를 맛깔나게 재밌게 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오토바이를 탔을 때 어떤 바이크더라도 맛깔나고 재밌게 탈 수 있는 바이크가 있고 어떤 바이크더라도 막 굉장히 고급 사양의 그런 장비들이 장착되어 있지만 뭔가 밸런스가 이상하거나 느낌이 이상해서 맛깔나게 타지 뭔가 좀 뒤처리를 안 한 찜찜한 느낌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브렘보의 더블 디스크의 도리퍼 서스펜션의 올린즈가 좋다라기보다는 해당 클래스 주제에 맞는 장비들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사실 주행적인 부분에서는 저도 솔직히 큰 기대를 안 했어요. 크게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다만 돌입 서스펜션 때문에 이제 운동 성능에 좀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약간 요 이전 구형 연식의 R3가 조금 더 잽싸고 반응이 좀 더 빨랐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상, 시승기를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구매하실 때 큰 참고가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돌입 서스펜션 때문에 신형 R3를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고, 돌입 서스펜션이 아니고 디자인적인 부분, 라이트 형상과 카울 디자인 때문에 지금 현재 신형 R3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꼭 디자인적인 부분, 외형적인 부분이 아니고 달리는 재미를 추구하는 가성비를 원하신다면 보다 조금 더 이전 연식의 초기 연식의 R3도 꽤 괜찮다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빠바!